불박사는 버스고요. 요 앞에 승용차. 승용차 쪽에 질문하셨어요. 승용차는 우회전해야 돼요. 우회전하던 중에 이런 사고 일어납니다. 보시죠. 우측 깜빡이 켜고요. 여기서 들어오면서 여기서 쾅. 아, 버스가 바짝 있어서 2차로 못 들어갔대요. 근데 나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요. 들어가기 위해서 쾅. 2번 사고 승용차가 80, 버스가 20이라고 합니다. 근데 승용차 운전자는 제가 깜빡 켜고 갔는데요. 그리고 차선을 일부 물었는데요. 이럴 때 경찰에서는 이런 거 앞뒤 관계라고도 얘기하죠. 차선 물었잖아요, 여기요. 차선을 이미 물고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경찰에서는 이럴 때 앞뒤 관계? 그럼 뒤차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오른쪽 깜빡 계속 켜고 있었고,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블박 버스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%,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% 있습니다. 버스 때문에 2차로 못 들어갔다? 아, 그럼 버스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면 되죠. 앞차 무리했어요. 전 차로병에서 앞으로 쭉 가면 괜찮은데, 우회전하려면 잠깐 일시 거기서 거의 멈추다시피 해야 되잖아요. 속도가 뚝 떨어지잖아요. 전 변경은 급제동이에요. 그래서 앞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. 다만 80대 20이라기보다는 버스도요. 버스도 좀 무리했죠? 이럴 때좀 속도 좀 줄여주면 돼. 덧날까요? 요때. 아, 그래. 급한가 보다. 계속해서 깜빡이 켜두니까. 그래. 계속. 좀 줄여줬더라면. 속도를 좀 줄여줬더라면. 하는 아쉬움. 저는 8대 2보다는 한 7대 3 정도. 제 의견은 7대 3 의견입니다. 보는 관점에 따라서. 아니,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. 차선을. 그러면 6대 4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. 저는 보험사들은 8대 2, 6대 4 의견도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, 저는 앞차 70, 뒤차 30 의견입니다. 이런 건 앞뒤 관계로 보기가 좀 어렵죠? 우회전할 때는 미리 2차로 들어가서 오른쪽 차로에서 천천히 돌아야 돼. 미리. 저 차가 우회전할 것 같으면 버스를 보내주고 그 뒤로 들어가서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